자, 이 그림은요, 아가씨가 아줌마가 되었을 때예요. 아가씨는 이렇게 청순하고, 머리도 생머리에 귀엽고, 이거를, 이게 의미하는 바는 꼭 머리 스타일만이 아니라, 아줌마가 돼서 세상의 거친 풍파를 겪고 살고, 아가씨는 아직 그걸 모를 때,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 그리고 아직은 자기 존재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아줌마는 자기 머리는 그냥 5천원 뽀글이 파마를 해도 가족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박해진 모습, 조금 외모에는 신경 안 쓰고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변천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그 존재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줌마와 아가씨의 존재. 똑같은 존재인데 마음이 다르면 다른 인물이죠. 이 아가씨가 아줌마가 됐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다르단 말이야. 마음이 아가씨에서 아줌마가 되는 순간 다른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제 자기보다는 가정이 먼저고, 나는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고, 소녀 같은 마음에서 누구에게 귀속된 여자로. 마음이 바뀌었죠? 그 존재가 바뀐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뭐, 아가씨가 좋고 아줌마가 나쁘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죠, 애고가. 하지만 두 모습 다 사랑스럽고, 아픔이 있기는 마찬가지죠. 아가씨와 아줌마의 아픔을 느껴보세요.